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새로운 시리즈로 돌아온 토이스토리. 개봉일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미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신 토이스토리의 신스틸러, 포키가 주인공입니다. 개봉 전부터 고민했던 캐릭터인데 이걸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지났네요. 사랑스럽고 귀여운 포키, 아이디어 통통한 쿠키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오늘도 아이디어 통통 쿠킹 시작! 슉! 오늘의 재료! 포키는 보니가 유치원에서 직접 만든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완제품 장난감인 다른 주인공들과는 달리 좀 부족하지만 재밌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쓰레기통에서 나온 재료로 만들어진 포키는 쓰레기통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또 보니로 인해 생명력을 얻은 지 얼마 안 돼서인지 첫 등장부터 말투나 행동 모두가 어리숙한데요. 저는 이 모습들의 미소가 짓게 되더라고요. 포키를 무엇으로 만들까 한참 고민했었는데 아무래도 플라스틱 포크스푼이니까 이 모양을 낼 수 있으며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쿠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포크스푼이 될 쿠키 재료, 박력분과 아몬드 분말을 함께 계량해뒀고요. 실온달걀, 슈가 파우더, 소금, 실온에 둬서 말랑해진 무염버터. 다음 포키의 눈이 될 아이싱 재료, 슈가 파우더와 달걀 흰자, 그리고 검은색 식용색소, 그리고 색소를 입혀둔 슈가 폰던트, 눈썹, 입, 팔, 몸을 지탱해줄 지지대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무 막대. 이렇게 포키를 구성할 큰 재료들은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거품기, 주걱, 체망, 믹싱볼. 그럼 시작! 먼저 실온에 둬서 말랑해진 버터를 가볍게 풀고요. 달걀물과 소금을 넣어 잘 섞어주세요. 부드러운 크림처럼 되면 슈가 파우더 투하! 이제 박력분과 아몬드 분말을 함께 채쳐 넣은 뒤 주걱으로 고슬고슬 소보루 입자가 될 때까지 가르듯 섞고 한 덩이로 잘 칠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하얀색 식용색소를 조금 추가했어요. 이제 랩에 잘 감싸서 냉장실에서 30분 휴지합니다. 냉장실에서 휴지를 마친 반죽을 꺼내 포크스푼 모양으로 만듭니다. 대략 일회용 플라스틱 수저 크기로 만들어 볼게요. 하얀 반죽이라고 해도 굳고 나면 구움색으로 인해 살짝 노란빛을 띠는데요. 완벽한 하얀색을 원하신다면 색소 대신 쿠키를 굳고 나서 아이싱을 덮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아이싱 쿠키로 만드는 거죠. 장갑 주름이 반죽에 자꾸 남아서 그냥 맨손으로 할게요. 반죽이 하얘서 표면이 더 거칠게 보이기도 하네요. 완성된 쿠키 반죽은 냉동실에 잠시 두고 오븐 예열하고요. 예열이 끝나면 바로 오븐에 굽습니다. 쿠키 완성! 짜잔! 아주 잘 구워졌습니다. 자, 오, 두두. 아주 잘 만들어졌죠?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만들어서 생명력을 불어넣도록 합시다. 포키는 어린이의 창작물답게 이것저것 붙여져서 만든 주인공이다 보니 이렇게 쿠킹으로 풀어낼 때도 좀 다양한 아이템과 또 약간의 머리 굴림이 필요합니다. 자, 얼른 시작해보죠. 슈가 파우더에 흰자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좀 뻑뻑할 수도 있는데요.
레몬즙을 추가로 넣어 너무 묽지 않은 정도로만 만듭니다. 소량 덜어내서 검은색 식용색소를 넣고 잘 섞은 뒤 각각 파이핑백에 담아주세요. 눈은 너무 납작하지 않게 도톰이 만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눈알 스프링클을 사용하고 싶었는데요. 하나가 할로윈용이라 직접 만들게 됐어요. 눈썹부터 먼저 만들게요. 슈가 폰던트 대신 마시멜로우 폰던트도 좋아요. 포키의 팔은 슈가 폰던트로만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팔이 길다 보니 슈가 폰던트를 굳혀 만든다고 해도 쉽게 부러질 수 있어서 공예용 철사의 도움을 빌려 만들게요. 이 공예용 철사는 슈가크래프트 공예 중 플라워 공예에 필수로 사용되는 철사예요. 철사를 슈가 폰던트로 잘 감싸서 다듬어 주세요. 연습할 때 철사를 슈가 폰던트로 감싸서 만들어 봤는데요. 철사를 꺾는 과정에서 폰던트가 너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아서 다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속 포키 손이 털실에 감긴 철사 같더라고요. 이 방법으로 흡사하게 표현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쿠키에 팔을 끼워 넣고요. 살짝 물칠을 해서 눕혀 놓으면 마르면서 잘 붙을 거예요. 포키 발은 나무 막대로 되어 있고 왼쪽 발에는 작은 무지개가 그려져 있어요. 무지개가 어설프지만 흉내내 봅니다. 그리고 발바닥엔 보니가 자기 이름을 새겨 놨는데요. 저는 아리키친을 새겨 넣습니다. 역시 엉성하게 써봅니다. 아이싱도 잘 굳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네요. 하나하나 붙여 마무리 해봅시다. 토이스토리 포키 쿠키 완성! 포키를 여러 개 만들려고 했지만 이 하나만으로도 존재감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공은 하나니까요. 하나를 만들어도 완벽하고 퀄리티 있게 만들겠다는 집념 하나로 정말 제가 가진 장인정신 모두를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푸드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 사명이고 또 많은 신청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주변 문구 용품으로 얼마든지 쉽게 포키를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재밌게 만들어 보세요. 이거는 먹기보다 먹을 수 있는 공예 작품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촬영이 끝나고 스튜디오에 불이 탁 꺼지면 포키가 웅얼웅얼거리면서 뒤에 있는 인형들이랑 재밌는 파티를 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머랭이랑 쿠키를 조심하렴 포키야. 특히 쿠키를 조심해야 돼. 움직이면 바로 쿠키가 달려들지도 몰라. 항상 어떤 영화를 보고 나면 여운이 남잖아요. 토이스토리의 여운이라면 집에 있는 모든 인형과 장난감들이 제가 없는 시간에 어떤 재미있는 모험과 놀이를 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끼는 소중한 장난감들 오늘 잠자기 전에 한번 꼭 끌어안아주고 주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만들어본 포키 쿠키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아직 아리키친 구독 중이 아니시라면 구독도 꼭 부탁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